12도 목욕. 저희가 이렇게 복사 활동을 이제 이렇게 다 닦으시는 거 하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천명신 장군님 유족들은 늘 해마다 오세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지나가면서 늘 인사드리고. 여기 뒤에 와서 읽어보시면. 그래서 사실은 물을 조금 부으시면서 닦으시면 좋은데. 줄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니면 닦았던 거 또 닦으니까. 네, 제가 이 줄. 거의 매년 했어요. 제가 동작구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거의 매년 와서 했어요. 내가 또 매년 왔다는데 혹시 빼먹은 거 있을까 봐 내가 거의 매년. 정점식은 어디 가셨었어요? 군을? 네? 군을 어디를 가셨었어요? 아, 저는 법무관. 법무관 어디? 그래도 저는 오사단, 경기도 연천에 오사단하고 부산에서 근무했습니다. 그러셨어요? 예. 안 해보셨죠? 그렇죠. 동작구 국회의원만에 해볼 수 있는. 예. 저도 사실은 네.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예. 고등학생들 뭐 이런 친구들이 와서 다 공사해요. 예. 공사해서. 오늘 여기는 그래도. 아이고, 아이고. 내가 이제 여기 국립현충원에 스토리 발굴 같은 것 좀 하자. 우리 이름 없는 병사들. 또 국립현충원에 정말 많은 무명의 병사들이 이렇게 묻혀 계신데 또 이름 있는 병사도 다 하나하나 사연이 있는데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다 이렇게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이렇게 호국 영령 이시지만 또 우리의 다 누구의 아들 딸들 아니겠습니까? 그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우리 후대들이 잊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. 묘비를 닦으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 또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봐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런 또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.